지금 보살님이 뭐가 궁금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한테 상문이 크게 들어와. 작년부터 그 이야기 다 괜찮으세요? 그쵸? 응. 아저씨가 지금 까딱까딱해. 아니, 어째 어른들이 계시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보살님 내년에 환갑잔치 하지 마세요. 내년에 소하고 소가 뿔이 마주치는 격이 돼서 깨져. 충살이 들어온다고. 가는 데가 있어? 근데 여기 왜또 왔어? 공짜라 해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일단 오게 됐어요. 누가? 요 앞에 보신 분. 아저씨가 상문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관제를 치고 나가야지 그 상문이 그 명땜 액땜이 되는 거야. 관제를 치고 나 관제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관제가 관제가 끝나면 껴야 아저씨 명이 액땜이 된다고. 그나마 뭐 관제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렇지. 보살님은 여기 와도 안 믿어, 내 말을. 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래서 점사를 보기가 싫어. 맹신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냥 얼떨결에 공짜라니까 지금 뭐 끼듯이 껴서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솔직하게 그렇죠? 그냥 돌아가세요. 응,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런 식으로는 전부로 댕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됐어요!